자, 진사님들 빠르게 진도를 좀 나갈게요. 한 20분 쉰 것 같은데. 빠르게 진도 나갈게요.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은 안 할게요. 질문을 하면 아마 줌보다 이게 느리기 때문에 질문을 빠르게 안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이 듣고 모르는 걸 채팅창에 하면은 제가 이거를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봤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할게요. 자, 화면을 볼게요. 자, 화면은 잘 보이십니까? 좀 더 확대할까요? 자, 도방이라는 게 뭐냐면, 자, 앞에 판서를 볼게요. 확인했습니다. 도방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은 넘어가요. 도방은 그리고 무신정권기에는 방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 방이라는 거 일단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음인 직권기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음인 직권기. 네. 그러니까 자,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자, 처음에 누구였어? 그냥 이거 역사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이의방, 정중부, 그 다음에 하나는 누구냐면 이의민이야. 이의민인데 정중방, 이 경대승. 자, 지금부터 설명 이거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선배였어. 그래서 이 사람 죽고.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어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살 후반에서 30살 초반이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앞에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고려를 개혁하겠다 해가지고 고려를 좀 개혁하려고 나름 했어요. 근데 명종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 경대승하고 명종하고 부딪히면서 이 경대승이 일찍 좀 사망을 해요. 왜냐면 병들어가지고. 근데 경대승은 이 앞에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자기도 암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 자신을 지키는 호위부대를 만들어. 그 호위부대의 이름이 도방이야. 다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호위부대를 만드는데 그 호위부대 이름이 뭐다? 도방이다. 도방. 그래서 자기 호위부대를 만들었다. 그 도방. 근데 이 사람이 일찍 죽고 나서 권력의 공백이 생겼겠지. 그 권력의 공백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이의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의민.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을 잘 듣습니다. 진사님들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자, 이의방의 부하 중에 이의민이 있었대요. 이 이의민 같은 경우는 엄마가 기생인가 그렇고,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소금장사인가 소금장수인가 막 그럴 거야. 막. 이 사람은 순수 100% 오리지널 천민이야. 근데 이 이의방이 이의민을 시켜가지고 의종을 암살시켰어요. 그래서 이 의종, 그냥 듣기만 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의종은 한국사에서 최초로 그 이 사람 거의 이 사람 천민이자 노비인데, 한국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지도자가 노비한테 암살당한 최초의 인물이지. 그래서 이의민은 왕을 암살했다는 혐의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욕을 먹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쭉 숨어 있다가 경대승이 갑자기 죽으니까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장악을 한 거지. 누가? 이의민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다. 지금 누가 권력을 잡았다? 천민이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천민이 권력을 잡았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 주변에서 천민이 권력을 잡았으면 주변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주변에서 천민이 권력을 잡았네?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변에서 나도 이제 권력을 잡아봐야지 해가지고, 자, 이게 중요해. 신분 해방운동에 영향을 준 거야. 해방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 왜? 나도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그래서 신분 해방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 천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권력을 잡아볼래? 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이의민 때문에. 그래서 이의민이 처음에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도방이야. 왜 도방이냐? 이거 공무원 시험에 나왔는데, 경대승이 도방을 시켜갖고 이의민을 암살시키라고 했어.
그러니까 경대승도 이음인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음인을 왕을 죽였다는 혐의로 이 도방이 이음인을 암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이음인이 왕이 돼, 이음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당연히 이 도방을 가만히 놔두겠어? 해체시키겠어? 당연히 해체시키겠지. 왜? 경대승의 호위 부대이긴 하지만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부대였기 때문에 자신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는 당연히 이 부대를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도방은 결과적으로 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방은 해체된다.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이 사람이 천민 출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도방을 폐지했다는 거, 김삼이하고 효심은 시험에 잘안 나오니까 일단 패스하자. 그 다음에 신분 해방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 다음에 이규보의 동명 한 편,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 사람이 문신입니다, 문신. 근데 이 사람이 문신인데,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게 동명왕편이라고, 동명왕이 누구냐면 주몽이죠. 그래서 주몽에 대해서 쓴 거야. 그래서 고구려에 대한 건국신화가 적혀 있다. 그 다음에, 요것만 알면 돼요. 고구려의 건국신화. 그 다음에 최충원. 이 사람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온다. 지금 보면, 진 사람들 지금 보면, 내가 기호를 다 라, 이렇게 해놨다가, 요 14번에 왕으로 해놨다가, 얘는, 이때는 왕으로 안 하고, 지금 이 사람으로 해놨지. 왜 이렇게 했어? 이 사람이 왕을 4명 갈았거든. 그러니까 왕을 4명 갈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그만큼 권력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한 게 봉사십조를 얘기했다. 봉사십조. 봉사십조가 뭐냐면, 시험엔 안 나오는데, 내가 고려에게 이렇게 봉사할게. 이 10가지 내용을 얘기한 거야. 근데, 이걸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왕을 갈아버리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왕을 갈아버린 게 4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왕을 4명 갈았다. 그다음에 교정도감, 요거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뭐 하는 기구냐면 인사권을 담당하는 부서야. 그 다음에 도방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데 봐봐. 경대승은 자신의 호위 부대인 도방을 만들었어. 근데 이유방은 폐지했지. 이유방은 왜 폐지했어?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으니까. 암살하려고 하니 폐지를 했겠지. 근데 최충원은 다시 부활을 시켰어. 그럼 이 도방이란 부대는 뭐 하는 부대겠어, 결과적으로? 그렇지. 최충원을 호위하는 부대인 거지. 그다음에 진주에다가 시급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진주에서 나는 세금은 자기 곡식으로 들어간다. 문신을 우대하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문신 중에 다시 뽑힌 사람이 이규보라는 사람. 이규보가 누구냐? 여기 있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 다시 문신을 뽑기 시작. 그러니까 문신을 다시 뽑는 이유가 뭐냐면 진사님도 문신을 다시 뽑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군인들이 글을 모르니까 시킨 건 잘하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거나 창작하거나 이러한 능력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문신을 뽑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만적의 난이 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거 만적의 난. 요거 별표. 만적의 난.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만적의 난은 뭐냐면, 이 최충원의 산업비가 있었는데, 이 산업비라는 게 뭐냐면, 개인노비예요. 개인노비. 근데 개인노비인데, 내 생각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등에 소가죽이 박혀 있었다고 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옷에 소가죽이 박혀서 최충원이 말탈때 이제 이 사람의 등을 받고 탔나 봐. 근데 이 사람이 이 개경 광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 왕후, 이게 중요한데. 요 단어, 이 시험에 많이 나오,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왕후장상. 왕과 재상의 씨앗이 어찌 따로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왕과 재후의 씨앗이 어찌 따로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신분이 어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 생각대로 얘기하면 이 만족이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이 만족이라는 사람이 아마 글을 좀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몰락한 집안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신정권은 일단 여기까지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왜 풀어보냐?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왜 풀어봐야 되냐? 바로 무신정권 좀 다시 한번 복습 좀 하면서 문제를 풀게요. 진사님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몇 번인 것 같아요? 뭔지 일단 이게 무슨 사건인 것 같아요?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이라는 얘기인지 얘기니까 무신정권 직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정답은 3번이죠. 3번. 강화도 천도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진사님 요 우리 책에도 75페이지에도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진사님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만적의 난이라고 보여요. 여기 보면 만적의 난 요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망이 만소의 난 보이죠. 요것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거 나오면 무슨 시대예요? 바로 무신정권에 찍어야 돼요. 원종과 애노의 난 나오면 뭐 찍어야 돼요? 진성여왕 진성여왕 찍어야 돼요. 호족 육두품 뭐 이런 거 찍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런 거 나오면 뭐 찍어야 돼? 교정도감, 도방, 뭐 무신정권 이런 거 찍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몽고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몽고가 76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몽고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 항세대 몽고라는 나라는 지금도 있어요. 여기 카라코룸. 이 몽고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있는데 이 몽고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 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징기스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칸이라는 표현이 이제 지도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이 몽고가 이렇게 영토가 큰데
이전 세계에서 이렇게 영토가 크게 정복한 나라는 이제 몽고밖에 없어요. 그 몽고가 왜 이렇게 영토가 크냐? 이 몽고 같은 나라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빠른 기동력이라기보다는 지치지 않는 기동력이었어요. 그래서 말해서 먹고 자고 이러한 것들을 다 몽고군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 몽고군의 이동 속도를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안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막 2일, 3일 막 이때 다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나라하고 막 이런 나라들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상대가 안된 건데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나라 자, 이걸 좀 봅시다. 아, 이게 빨리 줌을 해결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진사님들 오늘 이렇게 합시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줌으로 하고 오늘까지 줌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내일 아침에 학교에 가야 되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그러면 학교 가서 제가 수업을 하든가 뭐 그렇게 할게요. 일단 봅시다. 자. 자,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이제 몽고가 있고 이쪽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 황하강 근처로 이제 금나라가 있고 여기에 남송이 있는데 남송이라는 나라가 이제 한족이라는 이제 민족이 있었어요. 한족. 그래서 이 한족이 그 우리가 아는 그 송나라,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 이런 나라들 이제 당나라 이런 쪽이었고 금나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여진족이죠. 여진족. 진사님들 보여요? 여진족. 그죠? 여진족인데 이 여진족 잘 들어야 돼.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여진족 밑에 이제 어느 민족이 있었냐면 거란족이 있었던 거야. 여진족 밑에 거란족이 살고 있었던 거야. 왜? 거란족이 무슨 나라였어? 과거에 요 나라잖아. 근데 요 나라가 망하고 이요 나라 사람들이 금나라 밑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몽고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금나라를 멸망시킨 거야. 자, 이걸 잘 들어야 돼. 이 거란족이 도망쳐 온 거야. 이 금나라가 멸망하니까 이번 기회에 도망치자 해서 도망쳐서 쭉 와가지고 고려 땅으로 도망쳐 온 거야. 근데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중국은 우리랑 인구 개념이 다르다 했죠. 그래서 도망쳐서 왔는데 얘네들이 온 곳이 어디냐? 강동성이라는 곳으로 도망쳐 왔는데 이 도망쳐 온 숫자가 한 3, 4만 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3, 4만 명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엄청난 대군이거든. 그리고 이 대군들이 도망쳐 오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군대도 이제 출동을 했는데 몽고군도 쫓아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랑 고려 군대랑 몽고군이 처음 만난 게이 강동성이야. 그럼 이 강동성 전투는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고려가 처음으로 누굴 만난 거야? 그렇죠. 몽고를 만난 거야. 우리 고려가 처음으로 몽고를 만난 거야. 고려가 처음으로 몽고를 만나다. 이연년의 형제 나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라고? 만적, 망이망소 이게 제일 많이 남아요. 그래서 몽고를 처음 만나서 이때 당시 형제의 관계를 맺어요. 여기서 형은 누구겠어? 몽고. 쟤는 고려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적었습니까? 이거 지워도 됩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최후의 무신 정권기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방들이 많지? 근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정방이 많이 시험에 나와요. 정방. 이 정방이 뭐냐면 교정도감의 일이 많으니까 부서를 하나 더 만든 거야. 그게 바로 정방이야. 인사라는 건 사람을 배치하고 이런 거. 그 교정도감은 이제
그뭐 약간 관리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기구로 이제 변천이 되고, 이 정방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으세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공민왕 때 왕권을 약화시키는 왕권을 약화시키는 역할? 응.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옆에다 하나 뭐라고 적냐면은 공민왕 때 폐지된다. 이렇게. 요거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서방. 서방은 뭐냐면 우리 여보 서방 그 뜻이 아니고, 그 혹시 진사님들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요새는 좀 그런 게 없어졌는데 나도 그런 거좀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자기 전에 핸드폰 만지는 습관이 왜안 좋냐면은 사람이 사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대. 사색하는 거, 사색이라는 건 뭐냐면 좀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조용히 있는 습관. 그 자기 전에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조용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가 뭐 이렇게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눈 감고 그냥 있는 시간도 있다며. 그런 것처럼 이 최후가 이 자려고 누웠을 때 옆에 문신들을 두는 거예요. 그 좋은 생각이 나면 걔를 깨워가지고 같이 정치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서방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문인들 중에 대표적으로 서방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이규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삼별천을 설치했다. 삼별천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삼별천은 중요하다. 자, 몽고 침략 볼게요. 자, 1차 침입. 몽고가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이게 우리가 30년 동안 몽고랑 싸웁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보기에는 한 번씩 나온다. 저고요라는 사람이 이때 몽고 사신인데 지금도 이유를 모르는데 이 사람이 고려에서 돌아가는 길에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사신이 암살당하니까 이제 몽고 입장에서는 쳐들어왔겠지. 그래서 박서라는 사람이 귀주에서 이제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귀주는 관감찬도 있고 박서도 있고. 그래서 화해를 하고 다루가치라는 게 설치돼야 되는데, 이 다루가치가 무엇이냐면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한 번씩 보기로 나오는데, 다루가치가 뭐냐면 원나 이제 몽고 관리가 고려를 감시하는 감시하러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몽고 관리가 이제 고려를 감시하러 오는 거예요. 그걸 다루가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차 침입. 자, 요거 중요하다. 2차 침입부터 최후가 드디어 몽고랑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는 그냥 어중이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졌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몽고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쪽으로 강화도로 이렇게 옮기는 거지. 왜 강화도로 갔냐면 이곳이 개경이랑 가깝고, 두 번째는 그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상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일로 이렇게 옮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게 옮기게 되는데, 이 옮겨서 이제 강화도로 옮기니까 이제 몽고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근데 실제 원인은 최후가 다루가치들을 다 죽이라 했어요. 다 죽이고 강화도로 옮긴 거야.
근데 한 가지 물어볼까? 재미난 얘기로. 수도를 옮겼잖아. 그러면 수도를 옮긴 건까지는 좋은데, 수도를 옮기면 당연히 뭐부터 지어야 돼요? 수도를 옮겼을 때그 수도를 옮겼을 때그 뭐지? 누구 거부터 지어야 돼요? 그렇죠. 궁궐부터 지어야 돼요. 궁궐부터. 근데 궁궐부터 지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최후 집부터 지었다고. 최후 집부터. 그럼 최후 집부터 지었다는 얘기는 당시의 최고 권력가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최후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얼마나 당시의 상황이 참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재가 소실되었다.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이 소실되었다. 초조대장경은 누구를 물리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초조대장경은 누구를 물리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거란이죠, 거란. 속장경은 누가 만들었어요? 을찬대사가 만들었죠. 이게 다 불탔다. 이게 다 어디에 있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대구 부인사에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무엇이다? 팔만대장경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금 몽고 군대가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이거 듣기만 하세요, 진사님들. 이때 당시에 몽고군의 총대장이 살리타였는데 살리타가 너무 전쟁에 이기니까 이 자식이 좀 건방져진 거야. 그래갖고 이 살리타가 막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되게 우습게 본 거야. 아이씨 고려해도 별거 아니라면서. 그래갖고 고려해도 별거 아니라면서 막 되게 우습게 보다가 얘가 어떤 짓을 벌이냐면은 거기를 그 짓을 거기를 간 거야. 어떻게 했냐면 가다가 그 야, 씨, 고려의 달도 좋은데 우리 달 구경이나 갈까? 이러면서 달 구경을 간 거야. 근데 이제 진사님들 이 의병이라는 게 있어요. 의병. 의병이라는 게 조선시대도 있고 고려시대도 있었는데 의병이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야.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싸울까? 돈을 안 받고 싸울까? 돈을 안 받고 싸우는 사람이야. 돈을 안 받고 싸워. 근데 돈을 안 받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싸우는데 이때 당시에 스님 중에 한 명이 김윤후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한 백성하고 승려들하고 한 50명을 결합시켜가지고 그 몽고군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살리타가 아 달이 좋다. 근데 김윤호 스님이 우리 또 몽고군 잡으러 가자. 오 살리타다 하고 살리타를 만난 거야. 그 살리타를 진짜 죽였어. 총대장을 길에서 죽인 거야. 그래서 살리타가 달 보러 왔다가 죽었다고.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리고 뭐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런 말 하더라. 그 살리타가 죽은 곳이 어디냐면 용인이에요. 용인. 내가 여기 용인이라 적어놨죠. 근데 이 용인이 어디냐? 진사님 용인이 어디냐? 지금의 에버랜드래. 이거 믿거나 말거나 이거. 하여튼 지금 에버랜드래. 용인 에버랜드에서 죽었어요. 넘어가서 3차 침입 봅시다. 3차 침입. 3차 침입. 문화재가 소실되었다.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다. 진사님들 황룡사 9층 목탑은 누가 만들었어요? 황룡사 9층 목탑은? 황룡사 9층 목탑은 누가 만들었어요? 진흥왕이야, 선덕여왕이야.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 그래서 이게 소실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뭐라고 한다? 황룡사지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최항 봅시다. 최항은 누구냐면은 그 최후의 첩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 첩의 자식인데 그 기생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기생을 통해서 나왔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몽고가 또 쳐들어왔는데 이때가 5차 침입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 몽고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참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몽고군이 항복하면 잘해주는데 항복 안 하면은 진짜 살아있는 걸 다 죽였거든. 심지어 닭하고 막 개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죽였거든. 동물들도. 그리고 이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김윤우가 그 산리타를 죽이고 장군이 됐어요. 그래서 충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충주에 몽고군이 나타난 거야. 근데 이 충주에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성에 노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관노비만 남아 있었는데 이 관노비가 국가노비예요. 국가노비. 그래서 이 국가노비들한테 우리 같이 싸우자 하니까 이 국가노비들은 싸우기 싫지. 그러니까 이 관노비들 보고 야 싸우면은 내가 너희들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가노비들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윤우가 싸운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빈 여백에다가 제가 불러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거란하고 싸웠다. 그러면 어느 누구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거란하고 싸운 분들. 거란하고 싸웠다. 그러면 거란하고 싸웠다. 그러면 이제 어느 누구 생각나요? 거란하고 싸웠다. 그럼 누구 생각나요? 거란하고 싸운 사람. 서희, 양규, 또 누구 있노? 서희, 양규, 그럼 또 누구 있노? 강감찬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따지면 여진하고 싸운 사람 누가 있을까? 여진하고 싸운 사람 윤간이 있죠. 그럼 몽고랑 싸운 사람 누가 있을까? 바로 김윤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알겠죠? 김윤우라는 사람이 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적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불러줄까요? 자, 제가 채팅으로 쳐드릴 테니까 안 그래도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자. 거란하고 싸운 사람 서희 양규 강감찬 여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야 강동육주 동북구성 강동육주 그 다음에 나성 천리장성 이런 거. 그다음 여지라는 중요한 거 누구? 윤관. 뭐가 있어요? 동북구성. 몽고하면 나오는 거 김윤우. 충주 관노비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나중에 또 공부할 건데 삼별초. 얘네들은 별기군 별무반. 요거 순서대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적어두세요. 진사님 다 적으셨나요?
자. 자, 그 다음에 최의 볼까요? 최의? 최의라는 분은 최항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어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사한 다음에 김준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잘 들으세요. 학생들 무신정권 이 순서 있잖아요. 무신정권 순서가 있어요. 무신정권 순서.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살리타랑 싸웠다. 최후가 뭐 3차 침략을 했다.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는 거는 황룡사 9층 목탑. 이게 팔만대장경. 지금 합천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죠. 그리고 최항, 최의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항, 최의는 공부하지 마세요. 무신정권 순서에서 마지막은 최우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최우까지. 나머지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김준, 임년, 임유무 공부하지 마세요. 절대로. 근데 뭐그 책이 있으니까 좀 공부해 보면 김준이라는 사람은 그 최후의 노비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았고 이 사람이 양자를 맞이하는데 이 양자가 누구냐면은 걔예요. 양자가 누구냐면 임년이 이 양자예요. 근데 양자로 맞이해줬더만 임마가 또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권력을 잡았는데 그걸 봤더만 친아들이 자기를 죽여요. 그래서 임유무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신정권은 끝나게 됩니다. 임유무도 역시 암살이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요거 정리해 놓은 건데 제가 요거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권력 순서는 요거 제가 캡처해서 하나 보내드릴까요? 자, 볼까?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요때는 최고 권력 기구가 뭐다? 중방이다. 그런데 경대승은 자신을 지키는 부대로 도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도방이라는 기구가 어떻게 돼 있다? 없어졌다. 언제? 이의민 때. 그러다가 최충원 때 부활을 했고 최충원 때 최고 권력 기구는 교정도감이다. 그래서 이 교정도감이 있는데 이 교정도감이 너무 일이 많아지자 이거를 한 개를 더 만들었는데 그게 도방이다. 이게 인사 담당 기구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교정도감이 커요, 도방이 커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던데 교정도감이 큰 거예요. 교정도감 밑에 도방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후, 그다음에 서방, 정방 뭐 이런 기구들이 있었다. 아, 참,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 교정도감 밑에 정방이 있는 거예요. 도방은 그 뭐야, 아까 얘기했던 그 최충원을 지키는 군대. 원래 경대승이 만들었는데 이의민이 없앴다가 최충원이 부활시킨 도방. 교정도감 밑에 정방이 있는 거고, 이 정방이 공민왕 때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가게 된다. 진우는 나중에 배우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아, 이거 아직 안 배웠구나.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구나. 학생들 여기까지 해서 진우는 나중에 배울 거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 진사님들 지금까지 해서 고려 전기를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뭐할 거냐면은 고려 전기를 복습을 이제부터 제가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복습 파트냐면은 86페이지가 복습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공민왕까지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좀 쉬셨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3시에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줌이 되는지를 좀 도전을 하고 3시부터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팅해서 또 해볼까요? 오늘 공민왕까지 못 나가겠는데 보니까. 자, 볼게요. 이번 주에 조선 들어가겠네요. 조선. 자, 볼게요. 자, 77페이지 중앙기구.
자, 진쌤들 지금부터 PPT를 띄워놓고 교재를 보는 거를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중앙기구, 중서문화성, 제신이품, 낭신삼품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석연권과 강제, 봉박의 권한이 있다. 이런 건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석연권이라는 건 뭐냐면 인사권에 대한 반대. 이거 왕에 대한 인사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쟁이라는 거는 뭐 정치적으로 간하는 거.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석연권, 간쟁, 봉박 이러한 것들은 다 뭐에 해당하는 거다?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라 했습니다.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다.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가 아니고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했다라는 그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서성은 넘어갔고 중추원 왕의 비서기구다. 국가 기밀을 관리한다. 추밀이라고도 하고 추밀원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승정원과 같은 역할이다. 그냥 이것만 합시다. 왕의 비서기구와 국가 기밀을 관리하는 곳이다. 이것은 왕권을 견제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사대가 여기 있죠. 어사대 어디 중추원. 잠시 화면 좀 봐주세요. 중추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대관 볼게요. 대관. 대관은 중서문화성의 관리들하고 어사대 관리들이 같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에서 근무하는 낭사 삼품, 이 중서문화성의 낭사 삼품하고 어사대 관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건데, 이들은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어사대가 뭐 하는 곳인지 보면은 관리들의 잘못을 감찰하는 곳이다. 오늘 얘기하면 검찰이다.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어렵죠? 진사님들. 자, 그러면 제가 뭐가 시험에 많이 나왔는지 얘기해 줄게요. 중추원은 왕의 비서기구, 요것만 나왔고, 대관은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 요 단어만 나왔고, 어사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 요 단어만 나왔고, 삼사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 요렇게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 삼사가 안 적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삼사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자, 그러면 도병마사 볼게요. 도병마사 여기 있죠. 자, 그럼 다시 책으로 좀 볼게요. 도병마사. 국방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는 임시 기구다. 진사님들 요거 시험에 나와요. 도병마사 역사. 근데 여기 성종 때도 있고 현종 때도 있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다 공부하지 말고, 그럼 성종 때 양계인가요? 그럼 공부하지 말고, 이건 공무원이니까 성종 때 양계를 설치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긴 했어. 그건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건 이거. 요거. 그리고 도병마 그러니까 무신 정권 때는 이 도병마사가 임시 기구에서 그 상설 기구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설 기구.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도당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진사님들 요거 좀 내가 얘기하는 거잘 들어보세요. 자, 고려 후기, 고려 전기, 성윤이, 재신, 재상이야. 그럼 성윤이가 평소에 가서 회의하는 데는 어디일까?
고려 전기에 성윤이가 재상인데 재상인 성윤이가 평소에 가서 회의하는 데는 어디일까? 재상인 성윤이가 평소에 가서 회의하는 데. 1번 중서문화성, 2번 도병마사, 3번 식목도감. 어딜까요? 그렇죠. 중서문화성이에요. 그러면 고려 후기의 성윤이는 어디 가서 회의할까? 바로 도병마사가 바뀐 도당에서 가서 하는 거예요. 고려 후기에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성계가 중앙정치로 진출했다는 거는 이성계가 어디로 진출했다는 거예요? 도당으로 진출했다는 거예요. 이성계가 중앙정치로 진출했다는 거는 이성계가 도당으로 진출했다는 거예요. 자, 충렬왕 때는 도평의사사가 되었다. 요 단어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오늘 설명할 겁니다. 자, 식목도감, 법을 만드는 기구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제도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했는데 이 중에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구는 뭐예요?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구.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기구.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에요. 알겠죠?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기구.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진사님도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지방행정제도. 사신관 제도를 실시했다. 사신관 제도는 그 지역에 일은 그 지역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 사신관 제도 대표적인 사람이 그 경순왕. 경순왕 모르면 안 돼요. 김부 신라의 마지막 왕. 최승로가 건의하여 12목을 설치했다. 우리 12목 배웠죠?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현종은 5도 양계를 설치했다. 현종은 두 마리 치킨을 좋아해. 그 다음에 안찰사를 파견했다. 안찰사는 어디? 5도다. 임기는 몇 개월? 6개월이다. 다 배웠습니다, 진사님들. 그 다음에 속현은 공부하라 했죠. 속현. 관리를 파견 안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 속현이라고 한다. 향리는 신라 말의 호족이다. 향서부곡 공부하라 했죠. 향서부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 지역을 속현이라 한다 했죠. 그래서 이곳의 관리자를 뭐라고 한다? 향리라 한다. 그 얘기도 했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자, 중앙군. 중앙군은 어디를 지키는 부대예요? 수도를 지키는 부대죠. 중방, 2군 6위 장군들이 여기 있는 곳인데 실제로 권력이 없어서는 언제 이후로 성장한다? 무신 정권기 이후로 성장했다. 자, 주현군, 주진군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씩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둘 중에 예비군의 느낌이 나는 거 뭐예요? 둘 중에 예비군의 느낌이 나는 거. 둘 중에 예비군 느낌 나는 거. 주현. 이게 예비군. 왜냐면 양계는 국경 지역이니까 여기는 항상 상주하잖아, 거의. 이 사람 상주한다 했죠. 그다음에 진사님들 이거 다른 민족 간의 관계를 내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진사님들? 요거 내가 정리해 놨어요. 자, 넘어가서
자, 중농 정책. 농업을 장려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적어봅시다. 그 간척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간척사업이 뭐예요? 진사님들, 간척사업 갯벌을 뭐 갯벌을 정리해서 농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사에서 갯벌을 정리했다라는 기록이 최초로 등장하는 게 이제 고려시대예요. 그래서 이 갯벌을 최초로 정리한 시대가 언제냐, 이제 고려 이제 최후 때 강화도로 천도했을 당시, 이때 이 갯벌을 정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질문: 왜 최후는 강화도에서 갯벌을 정리했을까? 이거야. 그 강화도에서 이제 몽고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 토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토지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간척 사업을 하는 거지. 요것도 적으세요. 알겠죠? 간척 사업이 나왔다 하면 몽고와의 항쟁 찍으셔야 됩니다. 자기 집 만들려고 한 것도 있겠죠. 진사님 되셨나요? 자, 이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수치제도, 조세 공납 역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자, 전시과 볼게요. 전시과 시험에 나온다 했죠. 전시과는 뭐가 중요하다? 18관 등. 그 다음에 전지, 시지. 임년하는 건 산을 얘기한다 했죠. 요거 설명 더 이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종류. 이거 다 외우면 자살할 거 아니야. 다 외우면 자살할 거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자. 근데 자살하는 건 좋은데 알고 자살해야지. 알고 다 알아야지. 자, 볼게요. 첫 번째, 공음전. 5품 이상의 자녀에게는 땅을 주는 거. 누구에게도 적용됐다? 사위에게도 적용됐다. 그러면 사위에게도 적용된 거는 뭘 의미한다? 사위에게도 적용된 것은 여자에게도 그 신분적 우대를 해주었다. 이걸 의미하고, 군인전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한인전은 고득점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한인전이 고득점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 신유진 진사님이 뭐 예를 들어 아버님이 육국 공무원이다. 그러면 신유진 진사님이 예를 들어 아빠 너 공무원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유진 진사님 그 아버님이 좀 기다려봐 이래갖고 나라에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나라에서 이제 인강비가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한인전이야. 근데 이제 아빠가 5급이었으면 이걸 받았겠지만 이제 6급이니까 이제 요걸 해주는 거지. 어느 게 좋은 건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군인전에서 좀 특이한 점이 요거겠죠. 그 뭐야, 땅이 세습된다는 거. 땅이 세습된다는 건 직업이 세습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시비법이 등장했대요. 시비법, 태비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우경 나오면은 지증왕이라고 하기는 한다 했지만, 한인전은 예, 가족들한테도 가족한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지증왕이지만 잘 들으세요. 우경의 일반화, 지증왕이지만 진사님 잘 들으세요. 철기 시대라 했죠, 우경은. 자, 그 다음에 수공업 봅시다.
하여튼 그 수공업은 모든 공업은 국가에서 관할합니다. 다시 뭐 물건 만들고 철만 뭐칼 만들고 농기구 만들고 이런 건다 국가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관영 수공업은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공기업이요. 공기업. 오늘로 따지면. 그러면 소는 뭐겠어요? 소. 소. 향. 소. 부곡할 때그 소겠지. 사원은 뭘것 같아요? 절이죠, 절. 그 다음에 화폐 주죠 봅시다. 화폐. 자, 화폐 볼게요. 화폐. 권원중 뭐 성종. 요거 나오면 다 누구라 했어요? 화폐 나오면 다 누구라 했어요? 숙종 찍으라 했죠. 숙종. 그러면 숙종 찍으면서 군대 이름도 외우라 했죠. 별무반. 다시 권원중 뭐 성종. 나무 몇 개? 12개. 12목. 그 다음에 요 화폐 3개 나오면 뭐라 했어요? 숙종. 그 다음에 별무반 찍으라 했죠. 그리고 활구는 입 크기가 크다 해서 활구라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게 한반도 모습을 본따서 만든 거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우리가 배운 게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4번이죠, 4번. 뭐 보고 풀면 돼요? 여기 있네. 지금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은 내 수업을 안 들은 거지. 그래서 입구가 넓어서 활구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정답은 요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에 발행된 화폐다. 이거는 권원중 뭐 성종 때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자, 그냥 넘어가서 향도는 나중에 할게요. 어차피 나중에 나오는 거라서. 자, 사회제도 볼게요. 흑창. 흑창 이거 중요하고, 의창도 중요하고, 소위 다 설명했어요. 상평창도 중요하고, 제2보도 중요해요. 근데 진사님들 다시 얘기할게요. 어느 왕인지도 좀 공부를 같이 하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동서대비원 요렇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때까지 시험에 많이 나온 거요 다섯 가지. 알겠죠? 그냥 이건 지난번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경시서 요것도. 슬프지만 이거 공부.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걸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를 이 파트 와서 공부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거 무한반복 하세요. 무한반복.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무한반복 해야 된다. 무한반복. 막 종이에다 계속 흑창, 흑창, 흑창 적지 말고 계속 이렇게 좀 계속 보다가 왕건 때 이런 거 했네, 성종 때 이런 거 했네, 상평창 때 이런 거 했네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거를 막 일일이 잡아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풀다가 이 단어 나오잖아. 그러니 한번 찾아보고 그냥 넘겨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자, 국가 행사 연등회하고 팔간회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것만 두 개만 하면 된다. 옆에다 한번 적어보자. 연등회하고 팔간회 만든 사람 누구야?
그렇죠. 만든 사람 왕관이에요. 폐지한 사람은 누구야? 폐지한 사람. 만든 사람과 폐지한 사람 맞는데. 폐지한 사람은 최승로예요, 최승로. 그걸 아면 돼요. 성종 때 최승로. 그것만 아면 돼. 자, 고려시대 가족제도 봅시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고려시대 가족제도와 조선시대 가족제도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온다. 고려시대 가족제도 첫 번째. 종내원을 합니다. 왕실은. 그리고 왕은 일부 다처제를 합니다. 그래서 왕건의 부인이 29명. 일반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 연령은 남자는 20세, 여자는 17살. 뭐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지금 우리 어제 뉴스에 보니까 평균 결혼 연령이 남자가 34, 33, 여자가 31 이렇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몇 살에 결혼했냐면 난 32에 했거든요. 나는 그냥 평균적으로 한 거죠. 나는 평균적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병원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어린 쪽일 줄 알았는데 어린 쪽이 아니더라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성의 지위. 우리는 남자가 제사를 지내는데 여자도 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여자가 그리고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데 내가 결혼하고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갔는데 여러분은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일 위에 아버지가 계실 거고 그다음 어머니가 계실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딱돼 있잖아. 근데 난 너무 신기했던 게 내가 주민등록 등본을 떼니까 제일 위에 내가 있더라. 그게 좀 신기하더라. 처음 뗐을 때. 그래서 그게 제일 신기했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몰랐어. 나는 몰랐는데 대학을 갔을 때 당연히 자취방에 들어갔으니까 뭐라고 하지? 아, 그 뭐라고 무슨 신고를 한다지?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난 그냥 전입신고 하라 해서 했어. 전입신고를 하니까 아버님이 등본을 뗐는데 내가 없는 거야. 내가 따로 나온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화가 나셨더라고. 짰음 얘기도 안 하고 호족에서 나갔다면서 막 이렇게 등본에서 나갔다면서 막 되게 화를 내시는 거야 아버님이. 그래갖고 나는 모르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은 좀 그런 게 중요하셨나 봐. 가족 등본에 말도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족보에서 나간 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봐. 그때 욕먹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남자만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바뀌었잖아. 이거 시험에 나와요. 김대중 정부 때 여자가 호주가 될 수가 있었어요. 다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여자가 호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이거 제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좀 혹시 예민하게 듣지 마세요. 그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아빠 성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등본을 떼거나 뭘 하면 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벌써 사람들이 안 좋게 볼수 있다 해가지고 이거를 바꾼 거야. 근데 이러한 제도가 이미 고려시대 때도 있었어. 고려시대 때도 이혼이 있었거든. 그래서 고려시대도 이렇게 이혼이 있었다. 그리고 여자가 제사 지낼 수도 있고 꼭 장남, 장녀가 장남만이 재산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꼭 장손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누가 더 제사를 지내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여자밖에 없다. 그러면은 조선 후기에는 양자를 들여야 돼.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조선 후기에는 아니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고려 시대에는 여자가 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거를 뭐 하셨는지 안 좋게 생각하면 할수 없는데 그뭐 페미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여성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고려 시대의 이제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더하기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사회는 뭐냐면 남자도 여자를 도와주고 여자도 남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잘 살아야지. 뭐 니, 니, 내 이득 내 이권을 네가 뺏었니? 네가 어떻게 뺏었니?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다가 조선 후기에 가면 여성의 인권이 무너지고 일제강점기에 가면 더 무너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유교 볼게요. 유교. 요거 국자감을 설치했다. 이거 오늘 얘기하면 대학입니다. 대학. 학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자감이 뭐예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주자감은 발해의 대학입니다. 향교는 뭐냐면 지방 교육 기관이에요. 자, 사학은 제가 했죠. 그래서 특히 요거 양원고 시험에 나온다 했습니다. 칠대실록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김부식 제가 설명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의천도 설명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의천이 이거 했댔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였다. 그래서 만들어진 종파가 천태종이다. 의천대사께서 종을 쳐요. 그 종의 이름이 천태종.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라. 잘안 나온다. 상정 고문 예문. 그 금속 활자가 있었는데 이것도 잘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시험에 잘안 나와. 근데 이게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래. 듣기만 하시고 요거 시험에 나오겠지. 초조대장경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이거 언제 불탔다? 몽고의 침략 때 불탔다. 그 다음에 교장 이거 설명했고 팔만대장경도 설명했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온다. 월정사 8각 9층 석탑. 아좀 천천히 해달라고요? 선생님 이거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천천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안 배웠으니까. 자, 월정사 8각 9층 석탑. 요거 시험에 나와요. 자, 진생님들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고려시대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고려시대 문화재가 시험에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고려시대 문화재를 고르는 방법. 첫 번째, 화려한 걸 찍어라. 그두 번째, 큰거 찍어라. 알겠죠? 이게 고려시대 문화재의 특징이에요. 자, 월정사 8각 9층 석탑. 자, 저 여러분 이거 보면은 석가탑하고 감은사지 3층 석탑하고 느낌이 어때요? 좀 다르죠? 이거는 그거보다 높이도 더 높을 거고 아마 더 화려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려시대에서 전기 석탑인데 이 탑이 어디 있냐? 평창에 있어요. 평창.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평창인데 이 올림픽과 연결해가지고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요거 두 개는 시험에 잘안 나와요. 근데 요거는 외워두자. 요거는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왔다. 다시 얘기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둡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불상들도 봅시다. 자,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 1번, 크다. 2번, 화려하다. 3번 철불이다. 철로 만들었다. 다시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 1번 크다. 2번 화려하다. 3번 철로 만들었다. 자, 먼저 이거 볼게요. 2번은 나중에 하고 3번부터 할게요. 광주 충곡리 철불. 철불 여기 있는 거야. 불상을 철로 만든 거야.
자, 진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잘 들으세요. 철불로 하면 무조건 고려 찍어. 다시. 철불로 하면 무조건 뭐 찍으라고? 고려 찍으라 했습니다. 다시. 철불로 하면 뭐 찍으라고? 고려 찍으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주, 네 번째.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요거, 요거. 있나? 이건데 여러분 이거 내가 가서 찍은 것 같다. 균형미 쩔죠? 머리 엄청 크죠? 이거 성윤이 같은데. 이거 나오면 고려라고 찍으면 돼.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올까? 이거 고려입니다라고 찍는 거 시험에 나올까? 아니. 이게 논산이잖아. 이 논산하고 관련된 전투가 시험에 나오겠지? 이 전투의 이름이 뭐냐? 바로 황산벌 전투. 다시 이게 무슨 전투라고? 황산벌 전투 찍어야 돼요. 다시 이게 무슨 전투? 황산벌 전투 찍어야 돼요. 이것도 균형미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불상이냐? 안동이야. 그럼 안동과 관련 있는 게또 시험에 나오겠지.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오겠어? 고창 전투. 무슨 전투? 고창 전투. 와불. 이게 화순에 있는 건데, 전라도 화순, 이게 화순에 있는 건데. 요 밑에 나 적어볼래요? 화순에 뭐가 많냐면 고인돌이 많아요. 고인돌. 근데 와불이라는 뜻이 누워있다는 뜻이거든? 잠깐 좀 물어볼까? 동원진사님. 미술교육학과니까 동원진상 이거 와불이 왜 누워 있을 것 같아요? 이 와불이 누워 있다는 뜻이잖아. 이게 왜 누워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딴짓하다 놀란 거 아니야? 동원진상 이거 와불이 왜 누워 있을 것 같아요? 와불이란 뜻이 누워 있다는 뜻이니까. 동원진상 자나? 다른 진사님들은 이 와불이 왜 누워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 편하시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일단 첫 번째, 여기에 고인돌이 많다는 거는 일단 이 동네에 철이 많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 동네에 철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돌이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와불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그 여러 가지 내가 다른 데 가서 들었는데 이 와불이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게 만들다가 포기한 것 같대요. 이 와불이 어디 있냐면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만들다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만들다가 포기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요거 자 이제 요거 봅시다. 하이라이트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좌상. 자, 일단 요거부터 여기 적어봅시다. 부석사. 부석사 누가 만들었어요? 의상이 만들었죠. 의상. 의상의 종파가 뭐예요? 의상의 그 종파. 화엄종이에요, 화엄종. 그래서 교종이죠, 그죠? 교종의 화엄종이에요, 교종의 화엄종. 근데 이 화엄종인데 잘 들어야 돼. 이 부석사 안에 소조 아미타 열애좌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이게 고려시대 불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이게 양식은 신라 양식인데 고려시대 때 만든 거야. 다시. 고려시대에 만든 신라 양식이야. 다시, 고려시대에 만든 신라 양식.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어느 시대 만든 거야?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느 시대 만든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밑에 공해 볼게요. 공해. 진사님들 도자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고 요걸 좀 잠깐 볼까요? 아, 도자기 지금 할까? 진사님 요거 보면 요게 고려 전기, 요게 고려 중기. 잘 들어야 돼, 진사님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무늬가 없는 거를 순수 청자. 요거를 고려 청자라고 해요. 무늬가 새겨져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고려 청자를 다른 말로 고려 청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감 청자라고 하는데 고려 청자를 다른 말로 상감 청자라고 하는데 이 상감 청자가 어디에서 배운 거냐면 송나라에서 배운 거예요. 송나라. 고려 청자를 다른 말로 어디서 배웠다? 상감 청자에서 송나라에서 배워왔다.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청동제 은입사 표류 수금 무늬 정병이라는 건데 은입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은을 조각한 게 아니고 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은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건 낮은 칠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럼 진사님들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진짜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진짜. 아, 진짜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자, 이런 거 틀리면 인터넷에 설모 강사한테 들었다 해라. 지금 보면 영주에 있는 부석사라고 돼 있잖아. 그럼 정답이 2번이네. 2번. 1번 고려, 2번 고려, 3번 고려. 진짜 4번, 5번 찍으면 진짜 심각하다 진짜. 나 울 거다 진짜. 목 놓아 울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 전기를 다 했고 이제 고려 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쉬고 일단 좀 갈게요. 오늘 그 진사님 오늘 뉴스 봤어요? 코로나 오늘 확진자 수 2,000명 넘은 거 봤어요? 그 영국에 아시는 분한테 오늘 메일이 왔는데 거기는 3만. 야, 진짜 어마어마한. 코로나 언제 끝날지 참. 자, 앞에 판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맥락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자, 전체적인 맥락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막 거란하고 이렇게 싸우는 시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진하고 싸우던 시기가 지나고 그래서 거란하고 뭐 싸우는 요 시기에 이제 뭐 초조대장경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 여진하고 싸우던 요 시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자겸의 사대관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 다음에 그냥 뭐 나오는 거야. 이제 무신정권이 등장하는데 이 무신정권에 하고 있는데 뭘 뭐가 어느 나라가 쳐들어온 거야. 이제 몽고가 쳐들어온 거지. 몽고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몽고가 이렇게 쳐들어왔고 이 무신정권이 끝나면서 이제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가는 거지. 원나라 이렇게 돼. 대충 순서가 시대 순으로 보면. 여러분 기다릴까요? 이거 혹시 적으실래요?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무슨 누가 권력을 잡고 있었을까? 이때까지 문벌 귀족이 잡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무신정권기에까지는 당연히 무신이 잡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문벌 귀족이 몰락한 원인은 무신정변 때문일 거고 무신들이 몰락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원나라가 쳐들어왔, 몽고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무신들이 몰락한 거예요. 바로 얘네들의 몰락 이유는 바로 몽고의 침략이다. 됐습니까? 진상인데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전체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때 당시에 왕은 고종이었는데 고종. 이 고종이라는 사람은 최충원에 의해서 옹립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종이라는 사람은 계속 쭉 오래 살면서 최충원, 최우 이거 적지 마세요. 최우, 최항, 최의, 또 누구? 김준. 뭐 이런 사람들을 쭉 거쳐서 임년, 임유무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 다 봤어요. 우리나라에는 고종이라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대한제국 때도 고종이 있고 여기 고종이 있고. 그래서 이 고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불쌍하다. 근데 이 고종은 이제 있었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 아들이 원종이에요. 원종. 그래서 이 원종은 아빠처럼 무신 정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이 원종이. 그래서 이 원종은 무신 정권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 나라하고 손을 잡아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몽고예요. 몽고. 그래서 이 몽고가 무슨 나라냐? 나라 이름이 바뀌는데 이제 원나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원종 입장에서는 무신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 원나라랑 손을 잡으려 했잖아. 그러면 원종 입장에서는 원나라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 그 원나라가 제일 크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원나라한테 사랑받으려면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 사랑받기 위해서 뭐 무슨 일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느낌상. 원나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 일부터 해야 돼. 이 일이 뭘까? 그렇죠. 4대 관계 및 항복이겠죠. 항복. 그러면 항복, 지금 싸우는 중이니까 항복을 해야 돼. 그 항복이 뭐냐? 바로 개경으로 환도하는 거야.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죠? 환도해서 공물을 바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볼게요. 자, 책으로 봅시다. 자, 원종은 태자 때부터 계속해서 몽고와의 친선, 몽고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였다. 원종은 무신 정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몽고와의 화친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조세와 토지제도,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어라.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 이거 외워라. 전민 변정도가. 한능공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거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외우지 마세요. 자, 삼별초의 항쟁, 요건 시험에 나온다. 이 별초라는 뜻이 뭐냐면 전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삼별초라는 건 전사가 몇 개란 얘기야? 세 개라는 거야.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 뭐 신의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군대가 총 세 개가 있는데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이 삼별초는 뭘 막기 위해서 만든 군대냐면, 자, 이거를 잘 적어야 됩니다. 원래 좌별초, 우별초 이런 것들은 원래 경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좌별초, 우별초는,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최씨 무신 정권을 지켜주는 일종의 사병 집단이야. 근데 여기에 신의군이라고, 그 여기에는 이제 어느 나라 신의군이라는 거, 신의군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여기에 군대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군대가 몽고에게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에요. 몽고에게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그래서 몽고에게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니까 총 3개니까 삼별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군대의 특징은 뭐냐? 이 군대의 특징은 결국 첫 번째 특징, 최 씨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 몽고에게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니까 몽고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겠지. 그러면 다시 수업 외쪽으로 돌아가서 질문할게요. 최 씨들은 왜 이렇게 몽고랑 싸우려고 하는 거야? 일단 이거부터 얘기할까?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자. 왜 최 씨들은 몽고와 이렇게 싸우려고 할까? 최 씨들은 왜 이렇게 몽고랑 싸우려고 할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강화도로 옮겨가면서 싸우려고 할까? 나라를 위해서? 몽고와의 끝까지 항쟁? 민족심? 그게 아니라 몽고에게 항복을 하면, 몽고에게 항복을 하면 자신의 권력을 잃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끝까지 항전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항전을 하면서 동시에 몽고에게 고문을 당하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오니까 당연히 이 삼별초라는 군대는 몽고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넘어가서 여진을 막기 위해서 만든 군대 이름이 뭐예요? 여진을 막기 위해서 만든 군대. 여진을 막아보기 위해서 만든 군대는 뭐예요? 별무반이었죠. 그러면 몽고를 막기 위해서 만든 부대는 뭐겠어요? 바로 별무반이에요. 아, 그 삼별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삼별초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배중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몽골을 막기 위해서 만든 군대 이름이 별무반이 그 삼별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요거 봅시다. 배중선. 삼별초가 반대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항복해가지고 이제 봐봐,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를 실시하려고 하자. 환도라는 건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무장이 해제될 거 아니야. 그럼 무장이 해제되는 걸 당연히 반대하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래서 배중선 등이 이를 반대해서 삼별초가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겨가서 진사님들 이 진도가 그 이순신 장군 명량이 일어났던 곳이야. 그래서 옮겨서 항쟁을 하였다. 경상도 남부를 장악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별초가 장악한 지역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장악을 하고 진도를 중심으로 해서 몽고와 싸웠으나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도가 함락되면서 이 사람들은 제주도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진도가 함락되면서 제주도로 도망간 숫자가 약 30명. 그래서 제주도를까지 몽고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나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가 좋거든. 제주도에 이제 몽고군이 왔는데 몽고군이 와서 보니까 이 제주도가 말 키우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주도를 자기의 영토로 편입시켰어. 그게 탐나 총감부야.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난번에 몽고 영토로 편입을 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호부, 사한사군현 이런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지.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또 영토도 상실하는데 쌍성총감부, 이 쌍성총감부 여기에 있는 영토도 뺏겨요. 진사님들 이 영토 뺏긴 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령부. 동령부라는 건 청량도, 서경도 들고 갔어요. 탐나 총감부는 말 키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명한 말이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 가야 된다? 서울에 가야 되고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제주도로 가야 되고 그런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녹가전. 녹가전은 공무원 시험에 나옵니다. 한능건 공부하는 학생들 이거 공부하지 마라. 그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잠깐만 간단히 설명해 줄게. 우리 그 수조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수조권은 관직에 있다가 물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것 말고 넘어가자. 관직에 있다가 물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 관직에 있다가 물러나면 이 수조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공무원 여부와 상관없이 알아야 된다. 수조권이 관직에 있다가 물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관직에 있다가 물러나면 이 수조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근데 이 반납을 안 하니까 이제 줄 땅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땅을 주는 거야.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땅을. 근데 진사님들 잘 들으세요. 원래 경기도에 있는 수조권을 안 주는 거예요. 다시 경기도에 수조권을 안 주는 거야.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만 들고 경기도에 있는 수조권을 왜 안 주냐? 경기도 있는 데는 수조권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경기도는 왕이 가지고 있는 공유지야. 왕의 거야. 경기도 자체가 다 왕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 수조권을 줘버리면 왕권이 약화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땅을 수조권으로 준다는 게 녹가전이야. 그럼 경기도에 있는 땅을 왜 수조권을 주냐? 이제 관리들을 새로 뽑았는데 이 관리들을 새로 뽑은 관리들한테 줄 땅이 없으니까 이제 경기도에 있는 땅을 주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지. 경기도에 있는 땅도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되냐? 다 뺏는 거야. 그게 과전법이야.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진사님들 지금 56분입니다. 4시 5분까지만 좀 쉬었다가 이제 공민왕까지 여기까지 너무 쉽기 때문에 후다다다다다다다 달려가도록 가겠습니다. 잠시 오늘 공민왕 좀할수또 있겠다. 오늘 공민왕까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채팅으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것 같고, 혹시 뭐 필기 다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것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여러분 거리 오니까 힘들죠. 지금 보니까 약간 좀 진도도 빠르고 모르는 게 점점 쌓이고 막 답답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채팅창에서도 느껴지는 이 오묘한 감정들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조선 들어갈 건데 내일부터는 더 빠른데 이제 신유지사님 되게 간단해요 이거 앞에 보면 돼요 다른 사람들도 어차피 이거 해야 되니까 신유지사님 부담 갖지 말고 자 전체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좀 보여줄게요 자 볼게요. 자 진사님 보세요. 역분전이 있죠. 역분전은 이쪽에 소유권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개념 시정전시과가 나와요. 그래서 시정전시과라는 게 나오는데 이 시정전시과라는 것은 이제 인품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또 추가로 관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전지와 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요게 있고 이때부터 이제 수조권이 들어가는 거 이때부터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역시 개경 역시 개정전시과 역시 개정 재정전시과부터는 이제 관품이 아예 이제 정착이 되고 현직과 퇴직관료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수조권이죠. 그러다가 역시 개정 정 역시 개경 경정 전시과부터는 이 경정 전시과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현직만 주는 거예요 현직만 이것도 현직만 주는 거예요 요건 18 여기 이제 현직만 주니까 이제 이제 퇴직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음전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벌 귀족인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몰라 그랬어. 그게 무슨 사건이야? 이제 무신 정권이죠. 무신 정권. 무신 정권인데 자, 무신 정권인데 얘네들이 공음전을 받았다고 해서 이 현직에 있었던 애들이 또 수조권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제 수조권을 반납을 안 한 거지 수조권을 반납을 안 하고 일단 사유화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이제 무신정권이 되니까 이제 군인들이 높은 관직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신의지사님 그럼 이 군인들도 높은 관직에 올랐으니까 얘네들은 옛날에 군인전을 받았는데 이 군인전이 되게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작은 군인전을 과연 얘네들이 먹겠어? 높은 관직에 올랐으니까 아니란 말이야 이제 더 높은 걸 가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군인들이 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사유화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땅을 더 크게 사유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땅을 엄청 많이 가지게 됐어 그 상황에서 이제 군인들이 몰락을 했어 그 군인들이 몰락하게 된 이유가 이제 몽고가 쳐들어와서 이제 군인들이 몰락을 했어. 그리고 이제 원종이라는 왕이 이제 군인들을 이제 군인들이 몰락을 했으니까 이제 몽고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군인들이 몰락을 하고 이제 신진 관료들이 들어왔는데 신유진은 뭐가 아니란 얘기지? 군인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군인들한테 줄 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줄 땅이 없는 신진 관료들이 들어왔는데 이미 사유화된 땅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앞에서부터 문벌 귀족부터 군인들까지 이미 사유화되고
그 세습받고 상속받고 한 토지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공유지, 경기도에 있는 땅을 주는 거야. 왕이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땅을 주는 거야. 이게 원래 왕 거거든. 이 와, 경기도에 있는 땅을 이제 신진 관료들한테 주는 거야. 그 얘기, 그 얘기. 그냥 간단히 이거를 한능검으로 풀이하면 얘기하면, 한능검식으로 풀이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조권을 반납하지를 않아서 신진 관료에게 줄 토지가 없어졌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수조권을 반납하지를 않아서 신진 관료에게 줄 토지가 없어졌다. 이게 포인트라고. 알겠죠? 구인전도 땅이에요, 땅. 그것도, 근데 그거는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그게 아빠가 군인이면 자식도 군인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세습돼요. 그러니까 그건 반납을 안 하는 거지. 그건 반납을 안 해요. 근데 그 군인전이 되게 작아. 그리고 아빠가 군인하다가 물러났다 해서 아들이 그 직책을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중령을 하다가 물러났다. 그럼 우리 아들이 다시 중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그 밑에 직급이면은 새로 군인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장군이었어. 그럼 장군 군인전이 나왔겠지. 그럼 우리 집은 장군 군인전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군인이 될 건데, 우리 아들이 그대로 장군일 리가 없잖아. 이제 수조권이 됐는데 이제 사유화가 된 거죠. 수조권이 사유화로 바뀐 거죠. 수조권이 사유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다 수조권이에요. 근데 그게 사유화로 바뀐 거예요. 왜냐? 줄 게 없으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음전만 이제 그 뭐야, 공음전만 소유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봐봐요.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다 반납을 안 해. 다 사유화해. 어느 정도 사유화하는지 얘기해 줄까요? 이 사유화를 넘어가지고 이제 고리대를 해요. 이 사유화 한 걸 가지고 고리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축적한 거 갖고 이제 고리대를 한다고. 이 고리대를 가지고 농장을 운영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농장이라고 해.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조선 고려 후기에 가면은 백성들은 아예 토지 자체를 소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든 토지를 다 몰수하는 거야. 그 몰수한 사람이 누구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모든 토지를 국가가 다 몰수해서 다시 수조권을 재분배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 과점법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과점법은 내일 할 거예요. 근데 과점법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몇 번인 것 같아요? 이거 뭔 거 같아요, 일단. 이게 삼별초예요, 삼별초. 삼별초. 그럼 삼별초와 관련 있는 걸 고르시오라는 거예요. 몽고와 항쟁해서 강화도에서 싸워서 뭐 진도로 이동했다. 그리고 이 삼별초를 이끈 사람이 배중선이라는 삼별초. 그럼 정답은 2번. 니은이 별무반. 니은이 도방.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선생님도 오늘 배운 거 오늘 복습하셔야 돼요. 자, 페이지 88페이지.
자, 지금부터 조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진사님들, 몽고가 일본을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몽고를 두 번이나 쳐들어갔어. 근데 두 번 다 실패했어. 왜? 태풍 때문에. 첫 번째는 배 타고 가다가 태풍 만나서 졌고, 두 번째는 상륙했는데 졌어요. 근데 몽고가 일본 쳐들어간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뭐가 시험에 나오냐? 이게 시험에 나와. 자, 진사님들 설명을 잘 듣습니다. 일본이, 아, 몽고가 일본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일본의 정벌하는 기구를 만들어. 그게 바로 정동행성이야. 근데 이게 어디에 있었냐? 개경하고 서경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는 기구냐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야. 그러면 일본 정벌에 실패를 했어.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일본 정벌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걸 마산에서 만들었어요. 마산.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추론하기로는 마산 이마트 지역에. 거기에서 이제 마산 이마트 어시장 요쪽에서 이제 배를 만들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을 쳐들어갔는데 졌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신이 불어준 바람이라 해서 이걸 가미가제라고 하는데, 이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자살 특공대라고 하지. 2차 세계대전 때. 근데 이 정동행성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설명 잘 들으세요. 이게 뭘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근데 실패했잖아. 실패하고 나서 이게 중요해. 고려 간섭 기구로 남아. 이게 중요해. 이 고려 간섭 기구로 남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마국. 그러니까 부마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럼 다음 왕이 될 사람이면, 잘 들으세요. 내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이면 내가 8살 때부터 몽고에 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몽고에서 살다가 몽고 여자랑 결혼해야 돼. 그럼 몽고 여자랑 결혼하면 나는 몽고 황제의 사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위국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생각을 해봐. 8살 때부터 몽고 가서 살아가지고 몽고 여자랑 결혼하면 나는 고려 사람이니까 몽고 사람이니까. 8살 때부터 몽고 가서 살고 몽고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몽고 사람이니까 고려 사람이니까. 그렇죠, 몽고 사람이죠. 그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왕들 중에는 진짜 고려에 적응 못, 고려 왕인데 고려에 적응을 못 해갖고 몽고 가고 싶다고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걸 노린 거예요. 그리고 관제가 격화되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습니다. 이 관제가 격화됐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황제 국가가 아니라 왕어를 사용합니다. 왕. 이때부터. 그래서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제일 중요한 거. 왕 앞에다가 충자를 붙이는 거. 여기서 충자는 누구에게 충성한다는 얘기야? 몽고한테 충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몽고의 반식민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이때부터 몽고 고려를 식민지 국가로 보는데, 근데 또 어떤 아니신 뭐 고려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 식민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뭐 여전히 고려의 왕은 고려 사람이 하고 주권도 고려에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고려가 아직도 그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 하여튼 이런 거 있다. 그럼 내정 간섭 볼게요. 정동행성을 설치했다. 요거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순마소. 이게 뭐냐면 일제강점기에서 종로경찰서,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 중에 몽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잡아서 고문하는데, 만호부. 이 만호부가 마산에 있었대요. 다루가치는 지난번 시간에 설명했고, 조선이 아니고 고려죠. 이거 오타났네.
그다음에 중조. 중조가 뭐냐면 자 이거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진사님들.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어요. 신유진 진사님이 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고려 사람이다 보니까 뭐 나라를 바꾸고 싶은 욕심이 들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럼 신유진 진사님이 내가 나라를 바꿔야겠다. 몰래 몽고 몰래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몽고가 이걸 눈치챈 거야. 야 신유진 너 갑자기 우리 뒤통수 치려고 그러지. 야 왕 바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왕을 몽고가 바꾸는 정책이에요. 바꾸는 정책이다.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수탈했는데 자 공녀. 공녀가 뭐냐면 그 몽고에는 이상한 풍습이 있어. 그냥 여자를 강간해서 낳은 자식이 이제 좀 훌륭한 애가 강한 애가 나온다 이런 풍습이 있었어. 그래서 징기스칸도 어머니가 강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종의 안 좋은 법이지. 그 뭐지 중국 문화 중에 여자를 손에 넣고 다녀야 된다 해가지고 그 뭐야 발을 되게 작게 만들잖아. 그리고 뭐야 뭐 아, 서양에서는 그 여자의 허리를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좁게 만들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몽고가 그러한 문화 더하기 여성에 대한 인구가 부족해지니까 조선의 여성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성들을 공물에 비유해가지고 공녀로 보내요. 공녀로. 그래갖고 이때 당시 여자를 잡아가는 그 기구를 만드는데 그게 결혼도감이에요. 결혼도감. 근데 이제 결혼도감을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양인만 데려간다고 알고 있는데 양인이라는 건 세금만 내는 백성들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족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왕실에 있는 여자들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옷을 벗겨가지고 뭐 검사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을 검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좋아.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여자는 아니다 싶으면 고려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성들을 노예시장에 보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때 잡혀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찍 결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15살에 결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자 진사님들은 지금 고려시대로 따지면 거의 노처녀야. 노처녀. 비군이라는 건 뭘 것 같아? 여자 스님이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는 거지. 야, 15살이면 지금 몇 살이야? 중2가? 중3이가? 와, 우리 아파트 옆집 라인에 맨날 걔가 나한테 인사하는데 걔가 한 중2, 중3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응방이라는 게 있는데 응방이라는 게 뭐냐면 매를 잡아오는 거야. 매. 이 고려의 우리나라 매가 이게 세계 문화유산에도 세계 그런 유산에도 등록돼 있는데 우리나라 매가 말을 잘 듣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매가 고맙습니다 중이라고 얘기해줘서 우리나라 매가 이 사냥할 때 말을 잘 듣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를 이렇게 다 데리고 있다가 주어와 물어와 파트라슈 하면 이제 매가 날아가가지고 그 토끼 같은 걸 잡아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몽고 사람이 딱 가져가는데 우리 신유진 대감 손에 있는 거 뭡니까? 하면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은 모를 수가 있겠다. 우리 나이 때 이제 만나면 이제 우리 내가 지금은 아닌데 30대 초반에 이제 친구들 만나면 아 되게 웃기다. 술 먹을 때 남자들 술자리에다가 그 뭘 올려놓는지 알아요? 차키 올려요. 되게 웃기죠?
난 그거 보면 되게 웃긴데 이제 여자분들은 뭐 백하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들어오는 옷을 스캔한다며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 해당되는 거지. 고려의 몽고의 귀족들이 와, 야, 김성윤대가 뭐 매가 고려 맹갑죠? 우와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 잡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몽고 귀족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게 이제 해동청.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넘어가서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자 이제 새로운 귀족이 등장했어요. 그럼 새로운 귀족이 뭐냐, 첫 번째는 뭐였어? 문벌 귀족이었지. 무신이 등장했어. 그 다음에 이제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권력층이 이제 등장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권문세족이 뭔지를 좀 볼게요. 권문세족, 원나라 간섭기 이후 성장한 사람들인데, 역관, 역관이 뭐냐면 이제 통역하는 사람. 그다음에 평민, 노비, 유성. 자 질문할게. 평민하고 노비는 어떻게 귀족이 됐을까? 평민하고 노비는 어떻게 귀족이 될까요? 이런 경우야. 자기 딸이 가지 마라 하면서 공유로 잡혀간 거야. 근데 갑자기 아빠, 스르르, 나 원나라 황제랑 눈 맞아서 황후가 됐어. 아빠 소원을 얘기해봐. 우리 딸이 살아 들어온 게 어디야? 아빠 소박하게 문화시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딸 때문에 문화시중이 되는 사람도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기황후에 나오는 기철 같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환관. 환관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왕 옆에서 이제 뭐 먹는 거 갖다 주고 뭐 생활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몽골 귀족과 혼인하여 성장을 하였다. 그리고 몽골어에 능숙하고 이 사람들이 또 관직이 높으니까 당연히 음서를 받겠지. 그리고 음서를 통해서 진출을 했으며 공음정과 대농장 동그라미 대농장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 그럼 대농장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 이건 수조권이 아니겠죠. 이거 뭘 것 같아요? 대농장은 수조권이 아니고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이건 고리대를 통한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공부를 안 하고 관직이 올랐으니 이 사람들이 또 학문적으로 좋을 수가 없지. 그리고 몽골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 거면 너 나왔는데 요거 뭔 거 같아요? 시민, 지금 제가 좋아하는 분을 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 뭔 거 같아요? 이 결혼하면 이거 하는 건데 연지곤지죠. 이거 몽고 풍습이에요. 그 다음에 아 나 이거 참 좋아하는데, 난 소맥 진짜 좋아하는데 요거 맥주. 여러분 세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여러분 소주 뭐 먹어요? 난 요새 그게 좋더라. 질 청춘? 나 요게 참 맛있대. 술 중에 내가 오늘 소설에서 읽은 건데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술을 먹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오늘 소주 맛이 달면 인생을 잘 하루를 잘 보낸 거고 오늘 하루 소주가 쓰면은 인생을 힘들게 보낸 거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좀 달달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소주도 원래 이제 몽골 술이죠. 원래 우리 막걸리죠. 그 다음에 이 족두리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해당을 하고. 아 참 여러분 그 국밥 겨울에 뭐 먹어요? 겨울에 필수품. 겨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겨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서울대면 반드시 뭐 먹어야 돼요? 붕어빵. 맙소사. 겨우 야 오후 수업 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국밥. 아 경남대학교 먹고 다들 본인 먹고 싶은 거 얘기하네. 그 경남대학교 앞에는 맛있는 국밥집이 없는 것 같아. 경남대학교 앞에는 국밥집이 좀 별론 것 같아. 나 지금 고구마 방금 먹고 왔는데요. 그 국밥도 진사님들 그 몽골풍이에요. 그럼 설렁탕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여자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자분들 그 뭐야 옛날에 고대 국가에서 순결 지키기 위해서 그 뭐지? 은장도 이것도 몽골 풍습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제가 시험이 나오는 것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뭘 얘기하냐? 지난번에 하는 거면 이게 나왔어요. 자 뭘 잘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잘 들으세요. 정조대는 이제 그 서양 거고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잘 들으세요. 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난번에 뭐가 나왔냐면 족두리, 설렁탕 뭐 이런 거 내놓고 이러한 문화가 유행했을 당시에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1번 중서문화선에서 회의하고 있는 성윤 잘 들어야 돼. 2번 중방에 출근하고 있는 제유 3번 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유 4번 과점법 받고 좋아하고 있는 지윤 정답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유형이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런 식이에요. 몽골에 대한 문제는 다 이런 거야. 뭐 왕 앞에다가 충자 붙여가지고 왕 앞에 충자, 도평, 의사사 뭐 이런 거 다 붙여줬고 이런 걸 사용해 당시에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뭐 이런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 이런 문제만 나온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제일 위에 자 오늘 89페이지까지 할게요. 자 봅시다. 1연 상궁유사 요거 별표 시험에 나온다. 1연은 스님이신데 이분은 선종스님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상궁유사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물어보는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군인하는 지역에서 썼대요. 이게 경상북도에 있는 지역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왕이 어디에 나가 무슨 정책을 펼쳤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건 삼국사기. 왕이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무지개가 뜨고 용이 나타나고 이거를 100일 동안 먹으니까 곰이 사람이 되고 이런 건 뭐겠어? 삼국유사야. 그럼 삼국사기는 정사야. 이야기를 역사 이야기를 정자 방향으로 쓴 거야. 정 그대로 쓴 거고 삼국유사는 이야기를 쓴 거야. 그러면 좀 더 문학적인 느낌이 드는 게 뭐겠어요? 문학적인 느낌이 드는 건. 그렇죠. 삼국유사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삼국유사의 가장 큰 특징은 고조선을 처음으로 얘기했다는 거. 알겠죠? 요것만 알면 되겠다. 자,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 사람도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둘 중에 나보고 선생님 저 공부하기 싫어요. 아 싫어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찍어주세요. 그럼 나 이거 할게.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해가지고 이것만 해라. 그럼 틀린다. 이거를 다 하고 많이 자 이거 봐봐. 봐봐. 잠시만 이것 좀 설명을 넘어갈게.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좀 알려줄 건데, 시험 장소에 갔을 때, 자 시험 장소 도착했어. 자 시험 치기 10분 전. 자 시작해볼까? 고조선. 안 된다. 시험 치기 자 시험 자 시험 시, 자 이제 시험 치기 10분 전. 구석기. 안 된다. 시험 치기 10분 전에 삼국사기하고 제왕운기 중에 뭐 봐야 될까요? 시험 치기 10분 전이면. 시험 치기 10분 전이면 삼국유사를 봐야 돼요.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확실한 건 지난번에 시험 문제에 이 책과 이 책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사회상 오른 것은, 근데 확실한 건 이 사람도 당군이고 이 사람도 당군이야. 그럼 왜 이렇게 당군을 강조해? 이거 생각해보자. 이건 진짜 생각해봐야 된다. 얘도 당군이고 얘도 당군이네. 왜 당군이야? 그 이해는 간단해. 이때 당시에 원나라 간섭기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족의 자긍심을 올리기 위해서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충선왕 봅시다. 충선왕 시험에 안 나와요. 이 사람 중조라는 건 중간에 한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민족의 기호 뭐 그런 거예요. 이재현 이 사람 한 번 시험에 나왔다. 이거 고득점 문제인데 솔직히 얘기할까? 이 사람 공부할 시간에 이 사람이야. 다시 얘기한다. 우리의 목표는 81점입니다. 괜히 95점 막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망권당. 망권당은 좀 약간 자주 출제되는 편인데 이 망권당이 뭐냐면은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망권당이라는 건 뭐냐면 원나라에 설치된 도서관. 근데 이거를 누구 돈으로 설치했냐? 고려가 설치한 거야. 그러니까 고려의 돈으로 원나라에서 설치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망권당이라는 뜻이 만권의 도서관이라는 뜻인데 이 원나라가 이제 원나라에죠. 이 고려가 이 원나라 학자들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원나라에다가 이 도서관을 설치한 거야.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냐? 나를 힘들게 했던 성리학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 충수광. 이 사람도 중간에 한번 잘려요. 그리고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 안양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국학이라는 이름이 성균관으로 바뀌었다. 국학은 언제 이렇게 했냐? 성종 때죠. 성종 때. 성종 때 국학을 했는데 이거를 성균관으로 계칭했다. 그 다음에 충혜왕. 이 사람 시험에 안 나온다. 나는 한국사 공부하면서 이런 애 처음 봤다. 난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막 러시앤 캐시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막 술집 차리거나 막 이런 거죠. 뭐 술집 이름이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안 되지. 예를 들어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뭐 충모광, 충정왕 뭐 이런 왕들이 있다.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 이런 충자가 나왔을 때 당시에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보면은 이런 거 찍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오늘 빨리 마친 이유는 여러분 영상 편집해서 빨리 올려주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보면 되고. 진사님도 이제 다음 시간쯤 되면은 이제 고려가 이제 끝이 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세종대왕까지 이제 진도가 나갈 건데 학생들 이제 수업 듣는다고 고생이 많으셨고 문제로 따지면은 우리가 한 어디까지 했을까? 한 13번, 14번까지 한 거네요. 그래서 그 어디까지 공부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EBS 그거를 뭐지 우리 유튜브 우리 줌으로 오는 수업하기로 했죠. 거기에서 이제 할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주도록, 오늘 어디 공부했는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사님들 그 오늘 줌으로 수업한 거 역시 제가 편집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유튜브가 이렇게 에러 나는 게 제 컴퓨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단 제 생각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컴퓨터가 뭐 방송용 컴퓨터가 아니고 뭐 게임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막 이렇게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USB를 쓴 거를 이렇게 계속 꼽다 보니까 아마 이 컴퓨터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줌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내일부터는 좀 장소를 바꿔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는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이제 고려가 끝나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복습을 잘 해주시고, 지금 영상 한 거를 제가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